어제 일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사옵니다. 어쩌시려고 그 위험한 곳을 가신다 하셨사옵니까? 그렇사옵니다. 주군께서 보성백 대감 쪽으로 가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섭을 주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될 것이옵니다. 저들이 주군을 그냥 모시겠사옵니까? 함정이 있을 것이옵니다. 오랫동안 대감을 노려온 자들이옵니다. 가셔서 난이 되옵니다. 아우의 집이 위험한 곳인 것만큼은 사실이지. 그렇다면 아시면서 응하신 것이란 말씀이옵니까? 알고 모르고가 아니네. 어차피 우리 형제는 서로 간에 지금 할 말이 있어. 아니 그런가 박성비? 하오나 주군, 지금은 그럴 때가 지난 것으로 아옵니다. 그렇지가 않네. 아우는 지금 나한테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난 그걸 알지. 그래서 가려는 게야. 나도 할 말을 해줘야 할 게 아닌가. 그러나 대감께서는 지금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계시옵니다. 행동을 신중히 하셔야 하옵니다. 군사도 저들이 많고 조정 신료들도 저들이 모두 포섭해놓고 있사옵니다. 나도 아네. 그럴수록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알려줘야 할 게 아닌가. 아우가 청하는데 가지 않는다면 겁쟁이 형이라고 세상에 비웃을 게 아닌가. 하오나 주군, 남의 이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사옵니까? 호시탐탐 주군을 노리는 저들이 옵니다. 그곳은 위험하옵니다. 매복병을 숨겨놓을 수도 있사옵니다. 난 알아, 아우를. 내가 만약에 청을 거절했다면 아우는 더욱 마음 놓고 날 누르려고 들게.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래야 다음 세상 또한 떳떳하게 경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아우 또한 나름대로 계산이 아주 박제. 나름대로 대권을 노린다는 자가 자신의 집에 제 형을 청해놓고 어찌 얘를 도모할 수는 없지. 이번 싸움 마지막까지 누가 자신감을 잃지 않는가에 달려있어. 아버님께서는 여전히 날 신뢰하고 계시네. 다음 도방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신임하고 계시다고. 그대들은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적장자요, 후계자라는 것을 말이야. 예, 주군. 저녁에 아우 집에 갈 준비들 하게. 그리고 그 김중이라는 노예놈도 데리고 가도록 하고. 예, 주군. 그래, 약을 다리느라 고생이 많구나. 아니옵니다, 대부인 마님. 참, 너희 오라버니는 만나보았느냐? 아직... 격구가 끝난 지 얼마 안이 되었사옵니다. 그럴 겨를이 있었겠사옵니까? 허긴, 그렇겠구먼. 그만 나가보거라. 가서 김준이라는 아이를 만나보도록 하여라. 많이 궁금한 모양일 텐데. 예? 가봐, 어서. 뭐 하느냐? 어서 나가보지 않고. 예, 참모님. 그래도 되옵니까? 대부인 마님께서 내리신 말씀이 아니시냐? 가봐, 가서 쉬었다가 오너라. 예, 참모님. 허면.
맞아. 아이가 참으로 곱게 컸어.